아, 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한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내가 뭘 했어? 작년부터 내가 말했잖아. 그 사람들 어디 못 가. 반드시 국회의원 출마할 거야. 이제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늘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현실화됐습니다. 확정적입니다. 조국, 송영길, 추미애 출마한답니다. 이제 이래서, 야, 정말 이 권력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버릴 수가 없는 거고, 나이 먹을수록 더할수 있는 거고. 그런데 왜 그럴까, 이 사람들? 왜냐하면 그중에서 특히 송영길은 이제 국회의원 그만하겠다. 나 5번이나 했어. 그만하겠다. 라고 여러 차례 아주 그냥 확언을 했었거든요. 서울시장 선거 나갈 때, 뭐 대선 국면에서. 근데 그 얘기를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용도 폐기해버리고 출마하겠다, 비례정당 만들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왜 그러는 걸까요? 조국 범죄자잖아요. 지금 판사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자라고 했습니다. 송영길 돈봉투 살포 사건의 피의자,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국회의원 출마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롤모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 2년 동안 이재명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바로 저거야. 이 금배지를 다는 순간, 저거만한 방탄조끼가 없구나. 저것이 최고구나. 불체포특권.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조국.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피의자 송영길. 둘다 출마하려고 하고 있다. 거기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 지금 출마하려고 하고 있는데, 비례정당이랍니다. 비례정당은 지역구가 없이 비례정당을 새로 만든 다음에 전국 득표율만 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당선이 되는 그런 제도죠. 그게 지난 이제 21대 총선 때 있었는데, 그건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꼼수정당, 위성정당. 그래서 지금 그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선거법이 고쳐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뭐 언제 될지 모르죠. 아마 손을 보기는 좀볼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 손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거기에 실패를 한다면, 이제 지난 21대하고 똑같이 이번에도 그런 위성정당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 위성정당, 꼼수정당, 비례정당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 없애자 이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에 이번에는 거꾸로 그 제도가 국민의힘의 의석을 몰아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지요. 어찌됐든 지금 송영길은 이제 비례정당 얘기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송영길의 텃밭이고 오늘날의 송영길을 만들어준 인천 계양을 지역구, 이걸 이재명이 지금 딱 차지를 해버렸잖아요. 그럼 이재명 보고 다시 거기 내놔. 이게 잘안 되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인천 계양을 거기 주민들 만나고 다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유권자들 만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분석하기를 이재명은 인천 계양을 나올 것이다. 거기 다시 나온다. 그렇다면 송영길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송영길은 비례신당 만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돈봉투 사건으로 코너에 몰린 송영길, 총선 불출마 그 선언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이제 출마를 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조국, 추미애, 송영길 세 사람 모두 내년 총선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민주당은 내심 고민이 깊어가는 거죠. 이야, 이 사람들 나오면 어떡하냐. 정치적 득실. 예. 총선에서의 유불리, 이걸 따질 수가 없죠.
말리고는 싶은데 뭐 노골적으로 말릴 수도 없고 도움은 별로 안될것 같고 이런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 라디오에서 그랬네요. 제 개인의 당이 아니라 새로운 47석 비례대표의 개혁적이고 정말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정당,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 뭐 그랬는데 이게 그게 그 소리입니다. 네. 갈 곳이 없으니 비례신당 만들겠다. 선거제 개편이 불발이 되면은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정당 지지율 그것만 가지고 의석을 가져가는 비례정당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지난번 그 총선 때그 위성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 여기서 의석 3석 가져갔었습니다. 송영길 자신이 이제 그 비례대표 정당에 이제 1, 2, 3번 순위 중에 하나 차지하면은 이번에도 자기가 무난히 금배지를 될 것이다. 지금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 비례정당이 위성정당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자 송영길 전 대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열린우리당 시절 한미 FTA를 일관되게 찬성했던 사람이다. 각종 정책이 있어서 저의 독자적인 철학적 노선을 갖고 있다. 민주개혁 진영의 성공을 위해 검찰 독재를 물리치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연대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 그렇습니다. 조국하고도 손잡겠다. 조국 신당 따로, 송영길 신당 따로가 아니라 함께 신당 만들자. 아? 그래서 적어도 조국과 송영길은 금배지를 다는 걸로.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준석하고도 손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의 당도 반윤연대로 끌어들여서. 왜이말안 나왔나 싶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반윤연대 빅텐트 만들자. 이준석도 와라. 조만간 송영길 이준석 밥 먹는 자리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송영길이 출판 기념회 할때 이준석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사진 찍고 악수하고 활짝 웃고 그랬더군요. 표정들 참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악수를 하고 출판 기념회에 쳐서 책도 사주고 그랬으니 이제 밥 먹는 순서가 올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비밀 내먹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무튼 끌어들여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빨리 종식시키는 게 국가를 위한 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뭐 조국하고도 뭐 합하는 것이 가능성이 열려 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한한 광경 볼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이준석, 조국, 송영길 같은 비례정당 만들어서 출범할 수도 있다. 희한한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걱정이 많은데 돈봉투 사건 무마하려고 파리에 있었던 송영길을 불러들였던 것이 그것이 악수였다. 괜히 그랬다. 비례정당이 성공하려면 더 세고 선명한 발언으로 지지층 주목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중도층의 반감을 사게 되고 그 결과 민주당이 불리해질 것이다. 지금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땡큐 송영길, 땡큐 조국, 땡큐 이준석. 네. 지금 앞으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이제 물밑에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될 겁니다. 설마 이준석과 송영길이 손잡는 일이야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